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요즘에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요. 한국 음식과 요리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미식가들이 뽑은 서울 미식 백선도 발표했고요. 또 이번 주 일요일에는 특별 행사를 연다고 하거든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조수진 관광산업정책팀장 전화 연결해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네, 지난 3월 아시아우시 베스트 레스토랑을 서울시와 농식품부가 공동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때 해외 유명 셰프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 미식을 즐겼는데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없어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미식 주간을 앞두고 아시아우시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를 기념하고 또 글로벌 미식 도시 서울을 알리기 위해서 11월 3일 일요일 반포 세비섬에서 아시아우시 베스트 레스토랑에 선정된 셰프님을 초청해서 특별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시아우시 베스트 레스토랑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월드우시 베스트 레스토랑의 아시아 버전이고 미쉐린 가이드와 함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레스토랑 가이드예요. 매년 전 세계 미식 전문가와 유명 셰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 50곳을 선정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50일 내에 서울에 있는 식당 4곳이나 선정되면서 K푸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에 있는 최고 레스토랑 50곳을 선정해서 그 행사를 지난 3월에 서울에서 개최했군요. 네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이번 행사에 아주 뭐 핫한 셰프님들이 오신다면서요? 네. 이번 행사는 아시아 50 베스트 시상식에서 동료 셰프의 투표로 선정되는 특별상인데요. 셰프스 초이스 어워드를 받은 안성재 셰프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안성재 셰프가 운영한 모수 출신 셰프들이 요리를 맡아줬는데요. 마침 안성재 셰프 포함 3명의 요리사가 흑백 요리사에 나오면서 저희 홍보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저희가 먼저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안성재 셰프가 직접 요리를 하지는 않고요. 지도 감독을 맡고 트리플스타 강승원 셰프, 원투쓰리 백영주 셰프, 그리고 오종혜 셰프, 정영훈 셰프가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음식점 예약 앱이 있는데요. 캐치 테이블을 통해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열리겠네요. 그 참여자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예약에 성공하시면 세비섬에서 한강뷰를 바라보며 4가지 파인다이닝 메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 풀코스가 아니라서 그냥 맛볼 수 있다. 이건 조금 강조드리고요. 네네. 행사는 4시, 5시 30분, 7시 이렇게 총 3부로 진행이 되는데요. 입장 후 1시간 후에는 다음 회차 준비를 위해서 퇴장해 주셔야 되는 점, 그리고 좌석 없는 스탠딩 테이블이라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핫하다 보니까 사재기나 대리구매 좀 걱정이 돼서 저희가 1인당 2매까지만 구입하실 수 있고요. 노쇼 방지를 위해서 티켓 비용이 4만 원인데요. 저희가 예약 시 선불로 받습니다. 행사 당일 또 예약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 챙기셔야 됩니다. 신분증 없으면 입장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를 기념하는 그 행사가 지금 11월 3일 일요일에 열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시민들이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요? 네네. 오늘 오후 2시부터? 네, 맞습니다. 150명 선착순입니다. 캐치 테이블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4만 원에 그래도 요리를 뭐 풀코스는 아니어도 맛볼 수 있다는 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행사 말고도 뭐 서울시가 소개하는 맛집들도 있죠? 네, 최근 K푸드에 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11월 8일부터 시작되는 2024 서울 미식 주간에 앞서 미식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레스토랑과 바 안내서인 2024 서울 미식 백선을 발표했는데요.
서울 미식백서는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미식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푸드 콘텐츠 전문가, 미식 여행가, 그리고 식음 저널리스트 등이 독창성, 전문성, 화제성 등을 고려해서 엄선한 서울의 대표 미식 안내서입니다. 예, 어떤 식당들이 있나요?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예술적으로 해석된 한식도 있고요. 또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양식, 중식, 일식 등 아시안 요리, 바베큐 그릴 요리와 채식, 그리고 카페 디저트 있고요. 또 술이 빠질 수 없죠. 바와 펍 등 모두 7개 분야 100곳입니다. 한국의 집, 보물이, 1994 서울 이런 것들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곳이고요. 우레옥, 금돼지 식당, 김씨 부인 등과 같이 개성과 고유의 맛으로 지속적으로 백선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가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는 2024 서울 미식 주간에 앞서서 서울 미식 백선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알려주신 거고요. 팀장님 혹시 추천하는 식당이 있으세요? 백선 다 너무 맛있는 데라 네. 참 고르기 어려운데요. 다 가보셨어요? 혹시 팀장님? 못 가봤습니다. 네. 못 가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살이 떠가지고 미식 백선과 함께 저희가 채식 50선을 선정하거든요. 아, 채소요? 채소, 예, 채식 50선? 채식. 네.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이어트 식당으로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으네요. 뭐 저도 거길 가봐야 되겠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캐치테이블 앱에서 사전 신청하고 그러는 거요. 이게 서울 시민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딱 저희가 서울 시민이라고 대안을 두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그냥 캐치테이블에 접속하셔서 지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전국에서 다 가능합니다. 선착순 네. 150명. 예. 자, 서울 미식 백선 같은 경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서울 미식 백선과 채식 50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 미식 주간 공식 누리집에 게재된 서울 미식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만의 매력적인 미식 문화를 담은 서울 미식 백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고요. 꼭 한번 들리셔서 서울 미식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조수진 관광산업정책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